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의 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그것보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라고 하는 게 기분 좋은 인사를 하는 것도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인사 매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인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경우도 저부터 많더라고요. 인사하는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도 있고 괜히 좀 머쓱해서 상대가 날 알아볼까? 참 곰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인사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찰나를 놓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사람인의 일사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서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 직급과 나이 등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매너이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특히 그냥 나랑 같은 일을 하던 아니던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쉬워지고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알게 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진 씨가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그 첫 그 인사의 한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다. 되게 고마웠고 첫인상이 되게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딱 그 첫인상의 저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되게 고마운 얘기, 좋은 얘기들을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물론 그런 칭찬을 받고자 해서 했던 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냥 사소한 행동 하나가 되게 저를 좋은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것도 있고 저도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첫 번째 인사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분 좋은 표정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더 좋은 인사 매너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그것보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라고 하는 게 기분 좋은 인사로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기분 좋고요. 거울 뉴런 효과.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상대에게는 거울처럼 다가와서 그 모습이 나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한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한다는 건 그럼 상대방도 얼떨결이라도 웃게 된다는 거죠. 그건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찡그리고 화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웃으면 내 몸에 있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돌게 된대요. 그 호르몬이 결국에는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기분 좋은 인사를 하는 것도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는 잘 받는 것도 인사 매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매너. 사실 되게 뻘쭘할 때 있어요. 살갑게 인사를 했는데 안 받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되게 네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약간 뻘쭘하다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인사를 잘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매너인데 내가 먼저 못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인사를 잘 받아주는 거 좋은 매너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할 때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매너. 두 번째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왕이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거. 세 번째는 잘 받아주는 것도 인사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매너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더라도 택시를 타더라도 그리고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는 사실 인사하기가 되게 다 부끄럽잖아요. 저도 버스 탈 때 가끔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할 때 있거든요.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사이지만 그 인사 하나로 인해서 행동 덕분에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그런 효과를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강추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시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고 나면 별거 아니고 상대가 어떤데 나도 먼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